왔어. 이제 가볼까? 좋았어. 오케이. 준비됐어. 안녕하세요, 판타지 여러분. 반가워요. 너무 오랜만에 제가 저는 하러 왔죠. 아, 참 이게 너무 오래간만이라 정말 긴장도 많이 되고 정말 오랜만에 우리 팬분들 볼 생각하니까 너무 떨리고. 아, 그러네요. 그동안 저를 너무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일단 너무 잘 지냈고요. 너무 잘 지냈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그리웠고 너무 생각났어요. 일단 이렇게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게 너무 오래간만이라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네요, 정말. 우리 판타지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MC님. 갈게요. 아, 진짜 너무 떨리고 막. 너무 떨리고 막. 막 긴장되고. 그런데 이게 참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공개할게요. 저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오래간만이에요. 안녕하세요, 판타지 여러분. 너무 잘 지냈나요,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죠. 아유,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막 등장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판타지들이 미워할 수도 있는 거 아는데 한번 장난쳐봤어요. 1절만 해야 되는데 제가 1절이 안 돼요. 1절이 안 되고 한 2, 3절까지 가야 직성이 풀려가지고. 아무튼 네, 이거 써도 돼? 끊겨가지고 오늘 그 너무 오랜만에 제가 찾아왔는데 제목에 보셨듯이 여러분 제가 맡을 거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처음에 노래 틀어드린 노래도 러브 넘버 파이브고 해서 뭔가 하도 저는 시리즈에서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뭘 보여드리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참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 이번에도 좀 포커스에 좀 맞춰가지고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향수를 만들 생각인데 향수를 만들어서 한번 맡아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향들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머스크 향으로 좀 찾아와봤거든요. 약간 그 플로럴 향도 있었고 머스크 향도 있었고 이렇게 막 향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머스크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좀 되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머스크 타입의 향이 뭐가 있는지를 봤더니 베르가못, 그 다음에 루바브, 그 다음에 퓨어 블랑, 그 다음에 올리브, 그 다음 유괴, 코튼 머스크, 릴리 머스크, 샌다로드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오늘 조향사 느낌으로 한번 여러분 가볼게요. 제가 향수를 잘 안 써요. 향수를 잘 안 쓰는데 향수를 잘 안 쓰는데 아 곽병식 씨? 곽병식 씨랑 윤홍민 씨 말씀하시는 거죠? 아, 윤홍민 씨는 알아요. 윤홍민 씨랑 제이슨 케이도 아는데 아무튼 오늘 그 제가 조향을 한번 해볼 텐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게 그 시중에 파는 향이 아니라 이제 향들을 가지고 그 타입에 맞는 향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뭔가 비율을 섞어서 나만의 향수를 만드는 거에 포커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죠. 되게 재밌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뒤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래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탑노트가 탑노트 향 아세요 여러분? 탑노트? 탑노트 향이 뭔지 아세요? 탑노트 향은 처음에 나는 향을 탑노트 향이라고 해요. 탑노트. 탑노트는 향수의 첫인상으로 향을 맡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나는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라고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미들노트는 중간에 나는 향인데 미들노트는 향의 심장부라고 불리며 조향사가 가장 표현하고 싶은 핵심 향조로서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이제 왜 키포인트인데 조향사가 가장 표현하고 싶은 색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향을 내고 싶은지의 선택을 바로 이 미들 노트에 선택하는 거죠. Do you understand? 그리고 라스트 노트. 라스트 노트는 말 그대로 마지막에 나는 향을 라스트 노트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라스트 노트라고 하면은 이제 잔향, 잔향이라고 하는데 보통 잔향이 보통 잔향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쳐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때 훅 들어오는 그 향. 무슨 냄새지? 이럴 때 나는 그 향이 바로 이 라스트 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박자가 고루 잘 갖춰진 이 향수를 만드는 게 오늘 제 방송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정말 찰떡으로 드는 그 향수를 완성시켜서 우리 판타지들한테 한번 향을 맡게 제가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력을 가장 네, 끌어주는 중요한 역할. 그쵸? 갑시다. 그러면은 분말 필요 없이 가봅시다. 아, 참. 자, 이건 용기. 밀리리터 표시하는 용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얘는 깔때기. 그리고 얘는 그거예요. 시향지예요. 시향지. 저희 향수사로 가면은 옆에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향수 사진 않을 건데 오늘 향수 필요하면 슥슥 묻히고 툭툭툭 타고 가시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 시향지. 아, 그러면 일단 제가 냄새를 하나하나 맡아볼게요. 베르가못? 이게 베르가못이라는 향수인데 이 향기예요, 향기 여러분. 그러니까 향수라는 건 만들기 전까지는 향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 향. 이게 베르가못. 그리고 이게 루바브. 이게 루바브 향이에요, 여러분. 루바브. 루바브. 잠깐만요. 아, 베르가못이 좀 세네. 향기 좀 없애고 갈게요, 여러분.
없애고 갈게요 여러분. 향을 좀 없애고 가겠습니다. 예스. 자 다음 거 루바브 갈게요. 루바브. 자 가겠습니다. 퓨어 블랑 가볼게요 여러분. 퓨어 블랑 가보겠습니다. 퓨어 블랑은 잠깐만요 향기 좀 빼고 갈게요. 시향제 뿌려서 맡은 거구나. 아 시향제 아까 시향제 아깝고 퓨어블랑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퓨어블랑 요런 향이구나. 퓨어블랑 요런 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케이. 이제 코가 예민한 그 신체라 이렇게 좋은 향들이 나면 그 향에 중독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제 냄새로 이렇게 살짝 갈아엎혀줘야 돼. 자, 그다음 올리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올리브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올리브 갈게요. 요런 냄새 올리브. 일단은 탑노트는 대충 정해졌어요 마음속에서. 자 그 다음에 뮤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뮤게 이게 뮤게라는 거예요. 뮤게예요 여러분. 뮤게. 자 뮤게 가볼게요. 잠깐만요. 뮤게. 뮤게. 오! 이걸로 제 코를 좀 초기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뮤게 가볼게요 여러분. 뮤게 이거 뮤게예요. 뮤게 오케이 오케이. 뮤게 향 잘 맡았고 코튼 머스크. 방금 판타지 여러분들이 우리 판타지들이
댓글에서 코튼 머스크 향해 보자 하셨던 그런 그 바로 그 코튼 머스크 향이거든요. 되게 좋지 않은. 아 볼게요 여러분. 코튼 머스크. 코튼 머스크 한번 가볼게요. 그건 요런 향이었구나. 다음 릴리 가볼게요 여러분. 릴리 손 휘리릭 왜 하는 거냐면요, 그 손 휘리릭을 해줘야 이게 냄새, 그러니까 냄새를 이렇게 직방으로 맡게 되면은 이게 좋은 향을 감별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넓게. 왜냐면 뿌리고 저희는 이렇게 맡는 게 아니거든요. 뿌리고 내 몸에, 내 체취에, 내 체온과 내 몸에 열과 뭔가 나의 살냄새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되는 거기 때문에. 릴리 가볼게요. 릴리 여러분, 릴리 릴리 이런 향이구나. 오케이. 릴리 맡아봤고요 여러분. 릴리 머스크 향 가볼게요 여러분. 머스크 향. 머스크 가볼게요 여러분. 요거 좀 어려웠다. 요거 좀 헷갈렸는데. 머스크 맡아봤고요 여러분. 머스크 맡아봤고요 여러분. 이거 또 머스크네? 이게 또 다른 머스크인가 봐요 여러분. 맞죠?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그냥 머스크. 똑같은 머스크. 얘 똑같은 머스크니까 패스. 얘가 머스크 타입이라 머스크 향을 베이스라서 이렇게 몇 개 더 넣었나 봐요. 더 넣어 주셨나 봐. 잠깐만. 맞아요. 베이스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이스라서 그런 거 같은데. 어?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좋은데 이것도 마이크? 변한 건 없니? 괜찮은데? 멈춰버린 시간 속 오케이. 샌더우드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이제 여기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열땅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제가 마음에 드는 향을 일단 골라볼게요, 여러분. 샌들우드, 머스크, 이게 두 번째였고, 코튼 머스크, 루바브, 베르가모 첫 번째, 올리브, 코튼 머스크, 릴리, 루바브, 퓨어 블랑.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것 같아. 일단은 일단 시향지에 제가 원하는 향을 포뮬러 노트에 적어볼게요, 여러분. 아, 뭐가 괜찮았더라. 일단 베르가못 괜찮았고, 베르가못 괜찮았고, 베르가못의 루바브 두 방울, 루바브. 베르가모 밸런스에 비율 최대 30. 다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베르가모 위주로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면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르가모 좋아요, 여러분. 베르가모 되게 좋았었어요. 베르가모시랑 루바브. 오케이. 베르가모. 그다음에 루바브. 루바브에 릴리 살짝. 고르고. 퓨어 블랑 약간만 넣고, 그 다음 머스크 베이스로 가고, 샌드가르드 라스트 노트로 한 방울 틀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베르가못에 루바브 살짝. 베르가못에 루바브 살짝 섞으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케이 가볼게요. 일단 베이스를 머스크로 일단 둘게요, 여러분. 머스크
머스크 좀 별론데. 베르가모. 아, 근데 베르가모. 아, 베르가모 냄새 괜찮은데, 이거. 일단 머스크 한 10g? 10g만 일단 가볼게요, 여러분. 10g. 이 정도? 머스크 이 정도에 우바브 한 3방울? 하나? 둘? 잘 안 보이나? 셋? 넷? 다섯 방울만 넣고 샌달로드는 개인적으로 별로였어. 유괴한 유괴한 두 방울 정도만 넣고 베르가모 좀 더 넣어야겠다. 릴리로 마지막 한 세 방울만 떨어뜨리면 될것 같아요. 괜찮은데?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시향지 한번 시향을 해볼게요, 여러분. 시향지에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시향지 뭐 시험을 해볼게요. 한번 맡아보실래요? 괜찮죠? 하, 괜찮아. 괜찮은데? 괜찮다. 아, 근데 너무 작아. 지금 이 정도거든요, 여러분? 지금 향이? 근데 여기 담아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담아볼게요.
담아서 해보겠습니다. 자, 담아볼게요, 여러분. 와우.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정도? 요만큼?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뿌려볼까요? 아, 이건 근데 잠깐 살짝 재정비가 필요한 타임인 것 같아. 쓴다니요, 여러분. 이거 한 10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드 퍼퓸 오드 투알렛인가요? 이건 오드 내 오드 쪽은 아닌 것 같고. 베이스 넣었어요, 여러분. 쟁드 퍼퓸. 약간 쟁드 퍼퓸이죠, 여러분, 이게. 이게 약간 쟁드 퍼퓸인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이제 향 좀 날라간 것 같으니까 맡아보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끓여볼게요, 여러분. 와, 여러분 이거, 와 이거 한번 막 이거 한번 시향지에 제가 한번 드릴게요. 와, 이래서 향수를 만드는 거구나. 느낌이 그런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봐야겠어. 여기에서 좀 더 섞어볼게요, 여러분. 마스크.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베르가못을 좀 더 넣고 왜냐면 베르가못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싶죠, 여러분. 문 살짝 열었어요, 여러분. 혹시나 몰라서 이게 한 요 정도. 머스크를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 머스크. 머스크가 베이스가 돼야 돼서 머스크가 좀 그리고 루바브. 루바브 요 정도 넣고 여기에 넣어보겠습니다. 와, 벌써부터 향이 너무 좋은데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넣어볼게요. 멈췄어. 아, 잠시만요, 여러분. 정말 아까워 죽겠네. 어, 왜 안 들어가지 형이? 됐다. 아, 이렇게 조심히 넣어야겠다 이거. 천천히. 이렇게 냄새 천국이. 맞아요, 여러분. 여기 냄새 쳐먹게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여름 연기가 날 춤추게 해. 체온 연기가 날 춤추게 해. 어, 이 냄새 근데 너무 고급스럽고 괜찮은데? SF9 향 같아. 이게 약간 SF9 향 같아요, 여러분.
SF9이 향으로 바뀌면 이런 향이 날 것 같아. 약간 느낌이 괜찮은데. 요 정도, 요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요거랑 라스트 밤, 라스트 하나 더, 하나만 더. 아, 나중에 제가 만든 향수 판타지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맞죠? 머스크 향을. 머스크는 좀 마이너여야 될 것 같아, 베이스니까. 머스크 자체가 지금 이게 대용량이니까 어쨌든 나중에 판타지에서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로. 이번은 조합을 좀 다르게 가볼게요. 반대는 베르가무시랑 루바브 위주로 갔으니까 지금은 좀 더 무겁게 올리브랑 코튼 머스크 위주로 가볼게요. 방금 약간 향 위주로 갔다면 지금은 살짝 코튼 머스크 위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판타지들이 약간 그런 거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SF 6주년 기념향, 7주년 기념향. 그런 거 괜찮지 않을까요? 7주년, 6주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우후, 괜찮은데? 여기에 머스크 조금 더 넣어서 베이스를 좀 더 만들어야겠어. 코튼 머스크 위주로 왔으니까 예스.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제 거의 향수가 완성됐습니다. 색깔이 달라. 일단 색깔이 얘는 약간 노란빛을 띄고 얘는 완전 그냥 백색을. 보세요 여러분, 맞죠?
얘는 약간 백색을 띠고 얘는 약간 노란빛을 띠거든요. 완전 대박. 손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아. 아까 손바닥이 흘려가지고. 손가락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없어졌다. 이제 좀 향이 없어졌어요. 오, 없어졌어, 없어졌어. 자, 여러분, 이 향. 여기 잔향이 남아있고요. 오, 좀 없어지는데? 와. 완벽하게 없어졌어. 와, 그냥 삭제된 냄새가? 이거 뿌려볼게요. 이거. 체킹 끝. 냄새가 다른가? 저보다 지금 코가 멀쩡한 저희 스태프분께 이 향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떤 향이 나는지. 젊게 났구나. 젊게 좀 더 나았나? 이거 이름 써야겠다. 첫 번째 향이니까 젠드 퍼퓸 JP 저작권이나 JP 어때요 여러분? JP 모두 JP.
신비. 쟁드 퍼퓸. 쟁드 퍼퓸이 SJP. Yes. 괜찮아요? 아, 향수도 참 진짜 여러분 제가 저는 CBG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는 무언가를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저는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만큼 안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의 이유는 다 있다는 뜻인 거죠. 내가 향수를 만들어내다니. 레전드야, 레전드. 무드로 가자. 무드. 무드. JP. 무드. JP. JP. Feel. 제이피 무드, 제이피 필. 오, 괜찮은데? 제이피 무드, 제이피 필. 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실 JP mood and JP feel. Yes. 아, 일단 두 개의 향을 대충 제가 아까 뿌린 걸 비교를 한번 해보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JP 필이다. 이게 JP 필이고요, 여러분. 어? 아, 이게 JP 무드인 것 같은데? 이게 JP 무드 맞죠? 두 번째 거. 확실히다. 아, 무드. 무드 필. 이게 무드? 이게 필인데 일단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그 결감이 되게 다르고 필은 필은 일단 좀 가벼운 느낌이 되게 강해요. 가볍고 좀 뭐라 해야 되지?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샤워하고 나서 괜찮을 것 같아요. JP필. 다음에 무드는 무드는 확실히 그거다.
오늘 나 좀 꾸미고 싶다. 오늘 좀 차려입고 나가고 싶다. 그런 향? JP 무드? 되게 무게감 있는 향인 것 같은데 절대 둘 다 너무 좋아요, 향이 여러분. 얘는 진짜 필은 되게 좀 가볍고 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뿌려도 괜찮을 만한 그런 향이고 무드는 뭔가 차려입은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수트에 무도의 뭔가 영화에 나오는 가면 무도회 같은. 되게 강한데 제 취향은 여기 무드 향이 제 취향에 좀 더 가깝다. JP 무드 무드에 무도회가 아니라 무드 무드가 제 취향에 가깝다. 오, 괜찮은데? 우후. 너무 웃긴 거 같았어. JYP래요. JM 퍼퓸이 JYP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이름에 비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향수도 판타지 여러분들이 맡을 수 있게 제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향수. 좋아. 이거 제가 그러면 멤버들한테도 한번 뿌려볼게요. 그래서 멤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제가 후기 판타지들한테 알려달라고 할 테니까 멤버들한테도 한번 뿌려줘 볼게요. 아무튼 뭐 했다고 벌써 한 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갔지. 후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레가 저희가 킹덤 3회차 이제 방송인데 이제 이틀 뒤에 킹덤 이제 SF9 경연 차례니까 이번 주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즐겁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이 메이네. 판타지들에게 정말 재밌는 추억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또 재밌는 거 또 생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제 두 손 두 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또 생각해 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텀이 조금 이번에는 많이 길었는데 좀 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V앱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킹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타지. 일단 마지막 노래 하나 듣고 마무리 할까요, 여러분? 노래 하나 듣고 우리 마무리 합시다, 여러분. SF9 파이팅!
SF9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SF9 킹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는 판타지 사랑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 끝이요.